트로트입니다. 서진우 씨의 무대입니다. 맑고 오늘 또 여러분의 표정도 맑고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. 제가 한동안 청송의 사과, 네, 청송의 제가 또 홍보대사로 또 활동을 했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마치 고향인 듯, 네, 그렇게 느껴집니다. 정말 당도와 또 맛을,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우리 청송 사과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 멋지게 즐겨 주시고 고맙겠습니다. 앵콜 한번 할까요? 그럼 외쳐주셔야죠. 고맙습니다. 네, 청송에서 한번 시원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헤이! 헤이! 돌리도
진짜 옷 죽인다 지금 이거 이게 와 연예인이다 500만원이 500만원 너무 멋있다 야 저 우리 와이프도 좀 빌려줘라 한번 입게 와 저도요 우리 서지우씨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금사과의 고장 산소카페의 고장 네 청송에서 우리 가입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청송하면 정혜진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아 청송하면 워낙 떠오르는 게 많긴 한데 일단 청송하면 사과, 사과하면 청송 아니겠습니까? 청송사과가 네.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맛있기 때문이거든요. 맛있기 이렇게 때문이죠. 사과가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아 알죠 알죠. 네. 일단 해발 250m 네. 이상의 산간지형이자 고지형 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그리고 사과가 자라는 생육기간 동안 일교차가 13도 이상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달달하고 단단한 사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 이거 잘한다. 야.